전국에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 오늘도 검푸른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항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오늘 시원스러운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공원을 가득 메워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 고장이 좋아라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자 일요일의 남자 송해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2005년 어방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갖가지 행사가 고조된 가운데 노래자랑이 같이 만났습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첫 번째 순서 초대 가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대표 가수 송대관 씨가 나오겠습니다. 사랑해서 미안해.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좋아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대 바라보면 황홀해 그대 바라보면 행복해 그대가 아파할 때 난 그만 울어버렸어 너의 슬픔 내 슬픔이야 너의 기쁨 내 기쁨이야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내 사랑 지켜달라고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그대 허락 없이 내 마음을 주워버렸어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좋아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대 바라보면 황홀해 그대 바라보면 행복해 그대가 아파할 때 난 그만 울어버렸어 너의 슬픔 내 슬픔이야 너의 기쁨 내 기쁨이야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내 사랑 지켜달라고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그대 허락 없이 내 마음을 주워버렸어 사랑해서 미안해 전국 노래자랑 부산 광역시 수영구 편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의 요돌 소녀가 아닌 요돌 처녀 노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럭키를 보여드립니다. 내 맘에 꼭 드는 사람을 만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다음 또 여자분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밀락동에서 온 금태옥입니다. 사랑의 밧줄. 사랑의 밧줄로 들어십니다. 든든하신 두 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리는 노래방 박봉창 박충구입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혼이 마지막 마지막 기회야 이제 마음의 그물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 빠질게 그럴 때마다 너를 찾은 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네, 아이고 두 분 수고하셨어요. 아, 참 뭐 있을 때 잘해 노래자랑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노래도 불렀습니다만은 참 다정하게 두 분이 그냥 있는 대로 다 주고받을 것 같은 기분으로 그래 노래를 하셨는데 두 분 사이는 어떤 사이세요? 네, 부자가입니다. 네? 아버지시고 아들입니다. 야, 네. 근데 보시기 좋죠. 부자간에 나오셔서 이렇게 노래 곡목도 있을 때 잘해. 타정하게 뭐 누가 부자라고 그러세요? 형제간이라고 그러겠지, 그죠? 뭐 이렇습니다. 노래자랑은 나오면 이렇게 다정하고 젊어 보입니다. 자, 두 분 뭐 이렇게 다정하신데 뭐 보여줄 게 많이 있을 것 같아. 네, 있습니다. 네, 뭐, 뭘 보여줄까요? 송혜쌤 옹해야 MC번지 옹해야 25년 옹해야 10대 됐네 옹해야 다시부터 내가 한다 정보 노래 잘하 누구 마음대로 쉬노 임마야 예, 두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노래자랑 부산 광역시 수영구 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빠야. 광안리 넓은 어? 뭐야? 뭐라고? 오빠야. 오빠야. 여기다 여기 여기. 어디 어디가 어디라? 여기. 어디 누가 여기. 날 부르노? 어디가? 아유 거두 내 누이 동생 있었나? 아유 어, 저 누구야 저 저 뭐? 빨리 뭐, 오세요. 뭐 떨먹어? 이거 하면 그 음식이야. 뭐 떨먹어? 넬로 여기다 두고 뭘 먹어? 밀락동 명물 해먹고 있거든요. 빨리 오세요 빨리. 아이고 나 이거 참 내 이거 진행해야지. 그거 먹으러 이리 올라가 올라.
어디 여보세요? 파타가운 아이고 13살 먹은 강원이다 강원 야 그 좀 무대 잠깐 좀 오세요 그렇게 하고 좀 무대로 오시라고 고, 고기 드신 분 야 아이고 오세요 빨리 에? 에? 아 그 실컷 먹어 실컷 먹어 실컷 먹어 아 미치겠네 이야 가봐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십시오 아유 이거 지금 살았죠? 예 살았어 아 그래요? 이거 몇 킬로나 나가요? 5킬로 나갑니다 5킬로 아유 이만원 광어? 광어? 예 이거 예? 예 광어입니다 자연산 광어입니다 자연산 광어 이만큼 되려면 얼마나 얼마만큼 길이 걸려서 크는 거예요? 한 13년 걸립니다 13년 5킬로짜리 광어 이야 그러면 저쪽에서 저분들이 먹는 게 다 이거 회떠서 먹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있나? 아유 왔네 했던 거 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광어 자 이렇게 무대를 푸짐하게 해주신 분들에게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예, 직접 요리하신 거고 아, 나 또 이제 노래자랑 그렇게 했지만 광어가 박수 받는 건 처음이야 또 이렇게 자, 이야 참 일단 크다 일단 한 입 드시고 예, 예. 자 아이고 잘 드신다 입에서 녹습니다 돔도 있고 광어도 있고 봄 됐다고 도다리도 나왔고 도다리도 나왔고 여기 큰 전복도 있고 아 전복도 네. 있고 뭐 한 번 더 잡숴 보실래요? 하나 더 뭐 봐야 맛을 알 것 같네 아이고 자 떨리가 젓가락치도 안 되네 자 이거 13년 묵은 광어 아이고 잘 드신다 녹습니까? 아까 그것도 13번 먹고 이것도 13번 먹었나? 응, 금방 먹은 게 13년 먹었어요. 우리 건반 아이씨도 한번 드릴까요? 응? 건반 아이씨. 건반 오빠야. 오빠야 계속 아까부터 놀이 보고 있는데. 나 혼자 다 못 먹을 거 어떻게 하나 갖다 줘라. 그러세요, 그러면. 응? 그럽시다. 응? 자, 오빠 갑니다. 응, 응. 어, 한 입 드시고. 입까지 다 뭉치고 많이들 와서 응원해주세요 이제 그만 드시고 한 점 더 할라오 한 입 더 드릴까요? 한 점 가지고 안 되지 응. 한 점. 노래 할랍니다 이제 노래 할랍니다 한 점 더 먹, 더, 한 점 더 먹는단다 갔다 어울린다 어울린다 가마솥에 넣고 푹 과봐. 어? 제일 잡아요, 영양가 잡아. 있는 긴데. 그럼 잡아요. 잡아. 미끄러져, 미끄러져, 다쳐. 가마솥에 넣고 푹 과서. 살 많다. 얼굴 좀 대봐. 얼굴 좀 대보라고 꼭 갔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 풍요로운 고장, 정말로 즐거운 고장, 좋은 고장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싱싱한 회맛돌 꼭 이번 기회에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자우림의 하하하송이야. 에? 자우림의 하하하송. 송의 송이 아니고 하하하송이야? 하하하송. 왜 이왕이면 송의 송을 부르지 그래? 하하하송이래.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정말 좋은 선물도 주시고 노래도 재미있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부산 강역시 수영구 편. 자, 그럼 여기서부터 또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고 순서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아, 높은 하늘아 작곡가 신대성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자를 비롯해서 또 많은 곡을 쓰신 분이죠. 박현진님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십니다. 안 돼요 안 돼 몇 메타 앞에 두고 정말 참 차분하고 우리를 노래로 감동시키는 가수입니다. 김상배 씨가 신곡을 불러드립니다. 떠날 수 없는 당신. 박수 주세요. 나를 너무 모르시는 당신을 짙은 안개 때문입니까 무심한 탓입니까 사랑은 뭔 당신의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 다 잊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미련이 많아 나를 너무 모르시는 당신이여 그린 달빛 때문입니까 무심한 탓입니까 사랑의 기원 당신의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 다 잊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너무 참들어 전국노래자랑 부산광역시 수영구편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광안리 봄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온 봄처녀 황지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뭐 입으신 걸 봐도 정말 가뿐하게 살랑살랑 봄바람을 탄 게 눈에 보이네요. 지금 나오신 분은 뭘 특기가 있을까요? 네. 모든 운동을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아, 운동? 예, 하모니예요. 아이고, 여자분이 운동을 그래 해예. 그럼예. 아, 그러면 좀 뭐 시범을 좀 보여주실래요? 일단 몸을 좀 풀게. 예. 네, 몸을 좀 푼다. 그럼 지금 따라해보실래요? 예. 아니, 뭐 저 하는 대로 해보죠, 자, 지금. 자, 보세요. 뭐... 어이짜, 피기. 자, 보시, 잠깐만요. 예. 오, 박수! 아이고. 이제 몸 좀 풀렸으니까, 예. 네. 자, 발차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몸통이 풀려서 발차기를 한번 보인다. 자, 선생님 예. 이거 한번 들고 계시겠어요? 제가 절대 얼굴은 안 찾게요. 아, 그래요? 제가 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들란가 모르겠다. 자, 좀 높게 드신 높게. 예, 일단은 찍기라고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얼굴 다칩니다. 아이,
가만 있어. 저기 이거 좀 해줄래? 에? 얼굴을 안 다친대. 아,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아니 좀 높이 들렸는데 내가 조금 낮지 않아? 아니에요. 에휴, 전복은 다 훔쳐다 먹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이소, 들어보이소. 자, 자, 너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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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아이고. 자, 찍기 합니다. 들어갑니다. 아이, 아, 똑바로 드셔야지. 지가 뭔 하고 나보고 똑바로 안 들었단다. 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아이, 아이. 하, 그 발차기, 그 발차기 희한하네. 올라갈 때 찍기 좋아하고 내려갈 때 뗀다. 이야, 그래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뭐 하나 하려면은 참 힘든 건데. 이제 다 오셨나? 아닙니다. 또 있어? 저희 수영구가 개청 네. 벌써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 그래서 개청 10주년 그렇습니다. 예, 그 수영구 개청 새로운 10년 다시 도약하는 10년 이러잖아. 그죠? 예, 그 1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10번을 팔굽혀 펴기를 할 겁니다. 아, 팔굽혀 펴기를 예, 10번 예. 한다. 저 1번 카메라 감독님 제 얼굴을 클로즈업 해주세요. 그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 야. 자, 10번 들어갑니다. 보세요. 네. 연출까지 다 오신다. 10번 아니 저쪽으로 얼굴을 봐야 크로즈업이 되지. 아니 이렇게 이렇게 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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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넷 다섯 이 여섯 이 일곱 이 여덟 아홉 열 가면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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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할 수 있겠어요? 예. 아이 숨 찰까 봐. 아, 호흡을 좀 하시고. 네, 됐습니다. 아, 됐어요? 네. 아유, 별거 다 한다. 자, 노래 곡목은? 난 아직 사랑을 잘 몰랍니다. 아, 난 아직 사랑을 잘 몰라. 좋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남자분 네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안리 헤르메스 호텔의 귀염둥이 문규동입니다. 네, 썸머타임을 불러드립니다. 타오르는 저 태양 아래 초록바다 저 하얀 구름이 까맣게 그어내 너의 모습 더욱 떠나 눈부시게 하네. 부서지는 저 파도 곁에 설탕 같은 하얀 백사장 칵테일 한 잔에 빨개진 네 얼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황홀한 저녁 노을에 널 담은 바다 향기에 널 속삭임과 영원히 사랑해 I love you 이대로 영원히 춤추며
사신 여자분 인사하세요. 독도는 우리 땅 예쁜 꽃돼지 김원옥입니다. 아리조나 카우보이를 불러드립니다. 카우보이 아리조나 카우보이 왕야 잘 부르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제가 소양고 광안리를 70년을 내가 지켜온 사람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 광안리.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한 500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500년 사자는데 왼성하여.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부산광역시 수용구편.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십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많은 사랑을 기대하는 이진아 양이 이 고장의 노래 잘 이끌어 부산항을 다시 불러서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불러달라고 하는 뜻으로 이진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세요. 반가웠고 그리워해도 날 잊어.
다음 분도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서울에 장윤정이가 있다면 부산에는 내가 있다. 안녕하세요, 김은입니다. 오, 야, 네. 어머나의 강력한 도전자가 나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성혜 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를. 난 너무 기다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섭섭해 죽겠어요. 어쩐지 황알리 오늘 나오고 싶더라고. 그죠? 응.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보는 사람도 없고. 많구만. 어? 많구만. 많은 사람 많아도 없는 걸로 치네.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럼. 그러면요. 어. 내가 사람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쌤한테 부탁드릴 게 있는데. 무슨 부탁인데? 제가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 나온 게 두 가지 내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갖고 나왔거든요. 아, 그럼 인생은 목표를 세워야지. 그거를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 이거 뭔데? 아, 도와줘야지. 첫째.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무대 서울에 가는 거 내가. 그게 첫째 결심이고. 두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송혜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가요 무대에 내가 초대 가수로 나가는 거. 아니다, 내가 진행하는 거 아니다 그거는. 아니 선생님이 하시면 선생님이 하시는 날에. 그래. 아 그러니까 첫째 목표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입상해서 연말 결선에 나가서 네. 또 입상해가지고 가수의 입장으로 네. 가요 무대에 출연하는 게 두 가지 목표다. 네. 참 선생님. 원대한 꿈을 품었네요. 선생님 네. 좀 키워주세요. 아니요 뭐 내가 도울 건 없지만은 그냥 뭐 안다고는 그러지 내가. 요새 장윤정 언니가 텔레비에 나오던데 내가 그 언니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다 못한 게 얼굴이 안 됩니까? 몸매가 안 됩니까? 그래. 선생님 저 노래도 잘하거든요. 아, 그러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 아이고 나 그쪽에다 또 이렇게 주파를 보내네. 그러면은 우리 트롯 가수가 되는 게 소망이라면 예. 뭐 심사위원 두 분 계시니까 예. 짤막하게 이렇게 몇 곡 불러보지. 예, 오늘 시간을 많이 저한테 많이 안 주더라고요. 아니, 괜찮아. 내가 하세요. 선생님 맛보기만 조금씩 드릴게요.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느냐. 아 좋고 오은주 노래.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사공의 팬노래 지긴다. 가물거리면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아유 심사위원 두 분이 깜빡한데 깜빡하. 부탁드립니다. 난 해가 따뜻해 좋으나 그랬더니 노래 감미 아주 묻혔다. 키워주이소. 아유 노래 잘하죠? 아유 자신 있어. 감사합니다. 예. 나도 자신이 생겼다. 예. 자 그러면 첫째 목표 노래자랑 연말 결선 우승. 네. 두 번째 목표 가요 무대 가수로서 출연. 출연. 자 무슨 노래로 올까? 손들어. 오늘 오은주 씨 노래 사랑의 포로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포로 어렵습니다. 손들어 잠깐 꼼짝 말아라 너는 이제 아이고 지긋하신 분 나오십니다. 인사하시고요. 제 성동에 사는 문태주입니다.
내 신곡 춘자야 불러드리겠습니다. 춘자야 보고 싶구나. 그 옛날 선술집이 생각나구나. 먹고만 뱃머리에서 맴몰 피던 춘자야. 그 어느 하늘날에 살고 있는지 이 밤도 내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를 따라 천리멀리 간다는 그 사람 꿈에서 세월만 흘러갔구나. 내 사랑 춘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춘자야. 네, 잘 부르셨습니다. 다음 여자부터 인사하세요. 수영 고민이 팍팍 밀어주는 여자 강아지의 꽃 김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자인데를 불러드려요. 참을 수도 있어요. 잊을 수도 있어요. 여자,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도 될 수 있어요. 습니다. 다음 여자분도 인사하시고요. 네, 아이고 시원스럽게 입었습니다. 부산의 모델 이상입니다. 꽃나비 사랑을 불러드립니다.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 아이고, 자 그러면 뭐, 자 뭐 긴장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한번 보시기로 합시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돌아와줘요. 산이 높아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은.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이 아주 호흡 맞추려고 애쓰셨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부산광역시 수영구편. 자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 초대해 주신 초대가수입니다. 박진도 씨가 나옵니다. 똑똑한 여자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뒤에 똑똑한 여자 내 사랑 똑똑한 여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흘러요. 이 세상에 당신 만나 사랑을 알았고 행복의 꿈을 꾸며 사랑하는 남자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 당신 바라보면 행복해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당신은 똑똑한 여자. 내 사랑 똑똑한 남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매력이 넘쳐 흘러요. 이 세상에 당신 만나 사랑을 알았고 행복의 꿈을 꾸며 사랑하는 남자여.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 당신 바라보면 행복해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당신은 똑똑한 여자.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수영구의 해바라기꽃 이성윤 인사드립니다. 네. 뭐 정말 저도 웃도리를 이렇게 벗었습니다만은 전례가 될지 몰라도 불어오는 봄바람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예. 오늘 누가 응원 나오셨을까요? 저희 애기 아빠하고 애기하고 저쪽에 나왔습니다. 애기 아빠하고? 예. 결혼하셨어? 예, 결혼했어요. 너무 빠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벌써 애기가 있어요? 예. 몇 살? 이제 6개월 됐어요. 아, 이제 6개월. 예. 야, 그렇구나. 근데 그 애기 아빠하고는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데? 아, 저희 대학 선배인데. 네. 막 이래 눈 딱 맞아갖고 이 또. 아이고, 대학교 가자마자 눈이 딱 맞아가지고. 네. 그래요. 요새 모두 조기 결혼하는 분 많이 계시니까. 네. 근데 벌써 6개월인데. 그러면 뭐 모두 다 건강하시고 아기는 몇이나 둘라고 그래요? 이제 뭐 인구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막 생기는 적적 그냥 막 숨풍숨풍 나와보려고. 뭐 그래 맞아. 뭐 인구가 자꾸 줄어가 큰일 나가더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생기는 네. 쭉쭉 풍성풍성 낳겠다. 낳아봐야지. 이야 참 요새 젊은이 저렇고 참 당당한 얘기죠 뭐. 그죠? 어쨌든 낳아서 훌륭하게 잘 키우시면 책임당한 겁니다. 예. 그죠? 예. 나라도 무강하고 좋죠. 노래는 예. 무슨 노래? 예, 전미경 씨의 그 해바라기꽃. 좋습니다. 해바라기꽃 불러봅니다. 기억나는 꽃 이 밤이 새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인사하세요. 군사를 사랑하는 남자, 만나면 무지하게 반갑고 헤어지면 더욱더 반가운 사나이 김범한. 음악 좀 주이소. 꽃마차를 부릅니다. 노래하자 벗어올 춤처럼 꽃을 아가씨야 숲속으로 꽃마차는 달려간다. 하늘은 오렌지색 꽃나게 기거리라 한덜한덜 성풍도 소리 달려온다. 노래소리 달린다. 하! 네. 아이고 뭐가 그렇게 급하노. 다음 분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앤동에서 정현옥입니다. 너는 내 남자.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자, 그러면은 점수가 모아지는 동안에 초대 가수 또 모시겠습니다. 뭐 부산 계신 분들 정말 이 가수 좋아하시죠. 또 저희들도 많이 사랑합니다만은 만년처녀 효녀 가수 현숙양이 나오겠습니다. 춤추는 더블이 물러드립니다. 춤같은 버린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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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라
불러보는 이 노래는 그 사람 18번 불러치네 널 노래하는 춤추는 행거리 훌라훌라 훌라 이 밤이 가도록 춤추는 행거리 전국노래자랑 부산광역시 수영구편 자 입상자가 결정이 돼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이 무대의 주인공이 돼서 열심히 노래하신 분들이 결과를 보시려고 무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수고의 박수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노래자랑 부산광역시 수영구편 입상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출연해 주셨고 또 자이브 시범까지 해주신 분들이 모두 나오셔서 무대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심사석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인기상이 두 분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두 팀 중에 먼저 있을 때 잘해 부자지가 나오세요. 네. 보기도 좋고 다정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자식과 존경하는 아버님이 네 좋습니다. 이진아 양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입니다. 두 번째 분 정말로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나는 사랑을 아직 몰라 황지혜 씨 나오세요. 네 운동 시범을 아주 열심히 해줬습니다. 박진도 씨가 축하를 해주십니다. 장녀상입니다. 다음은 장녀상. 장녀상. 네. 해바라기 꽃을 불러주신 이성윤 씨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상배 씨가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예 축하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저 뭐 인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생기는 대로 풍풍 다 나눈다 그럽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우수상. 남자인데 불러주신 김미현 씨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숙 양이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 약속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유재중 구청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구청장님. 오늘의 최우수상. 네, 목표대로 꼭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포로 김은희 씨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유재중 구청장님께서 기념품 증정하고 예 기념 메달을 걸어드리고 축하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공원을 가득 메우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또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시는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무대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여하신 분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념시계와 상품권을 입상하신 분께는 수협공제에서 상품권을 농협 이쇼핑에서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손들어 잠깐 꼼짝 말아라 너는 이제 나의 사이다 딴 마음 먹지만 너를 위해 나는 목숨을 건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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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나에겐 너뿐이란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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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도 너에겐 너뿐이잖아 공장